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압력과 관련된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압력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 많이 썼어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기본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때, 이제 과학의 역사도 이제 관련이 있어서요. 그 순으로 우리가 실제 압력 측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인트로는 18쪽에 해당됩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압력을 정의할 때, 이 나를 둘러싼 이 공기들,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대기라고 해서 대기. 그 대기가 누르는 압력을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측정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거기 보시면 이제 18쪽에 어떤 과학자가 나오죠?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탈리아의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탈리아 과학자 하면 여러분이 또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주장한 사람 혹시 기억나나요? 실제는 갈릴레이의 제자였다고 해요. 근데 선생님 찾아보니까 석달 제자였잖아요. 아무튼 이제 위대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토리첼리가 이 대기 압력을 측정을 했는데, 요걸 이제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옛날 이제 과학자들은 특히 이제 이 순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 연금술사 알죠? 연금술사. 연금술사 하면 이제 보통 여러분이 이제 금 이제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주기율표 상에서 얘가 79번이고 얘가 80번이거든요? 원자번호가 바로 옆에 있어요. 아무튼 서로 가깝다라는 느낌이 좀 들면서, 연금술사가 여러분 이제 혹시 이제 오해하는 게, 가까만 이제 뭐 동굴 같은 데서 막 뭘 끓이면서 막 좋아하고 막 금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모습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연금술사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과학이라는 학문이 성립하기 이전부터 자연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자연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또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면, 이제 금에도 관심을 가졌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이한 아이, 주기율표상의 그냥 자연 상태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보통은 기체나 고체로 존재하거든요. 물질들이. 근데 순수한 원소가 액체로 존재하는 게 특이한 게 바로 여기 금속에선 순이고, 그 다음에 35번인 이제 브로민. 브로민은 실제 Br2 분자로 존재하는데, 얘가 이제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대표적인 액체들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금이 수은이 참 신기합니다. 화학실에도 수은이 있긴 한데, 수은도 한번 가면 보면은 참 묘해요. 쇠인데 막 흐르고 그런 걸 보면은 묘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제 몸에 해롭다는 거. 중금속이라서 실제 수은 액체이기 때문에 또 증발이 또 일어납니다. 알게 모르게 이제 증발이 되다 보면 또 우리한테 이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이제 물질이라서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요즘은 거의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고요. 아무튼 이제 연금술사가 알케미스트인데, 이름에서도 느낌이 오지만 이 알케미스트에서 앞에 여기를 접두사를 지워버리면 결국엔 뭐가 되죠? 케미스트가 돼요. 케미스트는 뭐예요? 화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히 연금술사들이 자연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이제 유리로 된 뭐 실험 기구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냈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심히 연구한 그 데이터들이 이제 누적되면서 결국에는 현재 이제 화학이 성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연금술사는 화학자들의 뭐 조상,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연금술사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제 순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기압을 측정할 때, 이제 필요한 이제 물질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토리첼리 실험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수은을 어떻게든 구해야죠. 여기 이제 수은이 이렇게 액체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관을, 긴 관에다가 수은을 가득 채워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뒤집습니다. 뒤집은 다음에 여기다 수은이 들어가는 관을 여기다 꽉 채워서 이렇게 놓으면요, 처음 순간에는 수은이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여기 수은이 이렇게 슉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돼요. 자,
그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압력이라는 걸 고민할 때, 항상 압력을 한쪽만 생각하면 안 돼. 여러 면을 같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사고를 돕기 위해서, 여기 수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면. 요 바깥에는 누가 누르고 있을까요? 바깥에는. 우리를 둘러싼 공기가 누르고 있잖아요. 그 우리를 둘러싼 공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 대기라고 하죠. 대기. 그래서 대기가 누르는 압력, 그 대기압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수온이 있다가 내려갔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돼요? 여기 진공이 돼요. 그럼 진공은 물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압력이라는 게 결국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힘인 게 기체 분자들이 계속 얘를 충돌하기 때문에 압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어떤지 물체 자체가 누르거나 그런 게 이제 압력인데 여기 진공이니까 압력이 솔직히 작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수은이 더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양쪽에 이 관안의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이 같기 때문에 즉 압력차가 0이 됐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압력이 바깥이 커졌으면 혹은 안쪽이 더 커졌거나 작아졌으면 이 수은 기둥은 계속 움직일 겁니다. 아, 언제까지? 압력차가 0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안과 밖의 압력이 같을 때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잘 보시면 바깥에서는 대기가 누르고 있는데 이 안쪽을 볼 때 이 안쪽에서도 누군가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르고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수은이 누르고 있습니다. 그때 토리첼리의 실험에 의하면 요 높이가 밖에서 누르는 대기압력이 1기압, atm일 때 이게 길이를 재본 거예요. 재봤더니 76cm가 되더라. 지난 시간에 나왔던 숫자죠? 이거 밀리미터로 하면 어떻게 되지? 760mm가 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 수은 기둥이 76cm가 되면 이게 1기압의 압력과 같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압력을 정의할 때 여기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76cm 하고 여기다 hg를 쓰면 수은 기둥이 76cm가 누른 압력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압력의 단위예요. 길이의 단위가 아니고 얘가 붙어 수은이 붙으면서 압력의 단위가 됐고요. 이거는 또 다시 환산해주면 760mm h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1기압이라는 압력이라는 것이 수은으로 얘기하면 76cm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 이런 고민도 해봤을 것 같아. 이걸 왜 수은으로 하지? 위험한데? 당시의 과학자들은 수은 자체가 그렇게 위험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연구조사들이 수은 가지고 연구했다가 많이 수은 중독으로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희생으로 이제 현대 과학이 또 만들어진 거기도 한데 요즘 우리는 이제 수은이 워낙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통제를 잘하고 있지만 옛날에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쉬운 거 뭐 있지? 우리 생활 속에 제일 보통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액체가 돼야 우리가 측정하기가 더 좋거든요. 그때 가장 만만한 게 뭐냐면 바로 물이죠, 물. 그럼 물 가지고 이거 똑같이 물기둥을 세워서 뒤집어서 물기둥으로 압력을 따지면 1기압이 얼만큼 나오냐. 계산해보면요. 대략 10m가 나옵니다. 10m. 엄청난 거예요. 10m면 건물 몇 층 높이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실험할 수가 없는 엄청난 이제 기구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탁월한 게 수은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편리했던 도구였던 거죠. 여기서는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해보면, 왜 이렇게 높이 차이가 많이 나냐면, 실제는 밀도 때문에 그래요, 밀도. 밀도. 밀도는 영어로 density입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밀도를 학습했는데, 참 밀도가 참 어려운 개념이죠. 예.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죠. 같은 부피 때,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하는 밀도 개념에서 이 수은과 물은 누가 밀도가 클 것이냐. 수은이 당연히 크죠. 근데 수은이 몇 배가 크냐면 대략 13.6배 정도 커요. 외울 값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물의 밀도가 1g per ml. 1ml가 1g의 물 1g의 물의 질량을 가진다고 하면 수은은 13.6배니까 대략 얼마? 그램 퍼 밀리리터의 밀도를 갖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부피가 같을 때 13.6배나 밀도가 크다는 것은 같은 부피에서 질량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면 같은 무게, 같은 누르는 압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피는 거꾸로 13.6분의 1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수분이. 그래서 물과 같은 무게를 나타내기 위해서 실제 10m에 해당되는 물의 무게는 결국에는 같은 76cm의 수분의 무게와 같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분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 같은 높이에 해당되는 압력이 같을 때 수분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이제 멈춰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 그림에 설명되어 있죠. 자, 유리관에 수분을 가득 채운 후 유리관을 수분이 수조에 거꾸로 세웠을 때 처음에는 수분이 가득 차있는 상태지만 이게 밑에 손을 떼면 이게 수분이 쭉 내려가면서 멈추더라. 그래서 그게 밖에서 외부에서 누르는 대기압과 같아지는데 그게 보통 1기압일 때 76cm Hg 정도가 되는구나. 이 숫자값은 외우는 값이 아닙니다. 문제 다 죽는 값이고요. 친해지라고 76이라는 숫자가 좀 그러니까 익숙한 숫자면 좋겠다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그다음에 기체 압력을 이제 한번 구해볼 건데 이제 그림이 여러 가지 형태가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이 이제 그림은 이제 기체 법칙 중에서 이 보일이라는 과학자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바로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 즉 보일 법칙을 이제 설명한 이 보일의 실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이 있는데 관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알파벳 무슨 모양이 되어 있죠? J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명 J자 관이에요. J자 관. J자 관으로 실험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먼저 수분을 이렇게 넣는 거죠. 넣으면 수분이 아마 여기 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안에 있던 이제 뭐 공기나 이제 기체가 갇히겠죠. 그때 만약에 처음에 이 높이가 같은 상황일 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 높이가 같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높이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자. 이쪽엔 뭐가 들어있어? 기체. 공기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기체라고 쓴 이유는 우리가 특정 더 관심 갖는 부분이라는 뜻에서 이제 기체라고 한 거고, 그 다음 이쪽은 이게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때 수분의 이 높이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양쪽에 작용하고 있는 압력이 같다는 거죠. 즉 여기 있는 대기를 이루는 공기 분자들도 막 움직이면서 충돌을 하는데 즉 여기 수분면을 계속 때리고 있겠죠. 그 다음 이 안에 같이 기체 분자들도 막 운동하면서 여기를 때리고 있는데 그 때리는 정도,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양쪽이 같으니까 수분이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때 이 왼쪽에서 수분을 누르는 이 기체 압력을 우리가 한번 정해보면 뭐 P기체라고 할까요? P기체. 그때 이 오른쪽에서 누르고 있는 이 대기가 누르고 있는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 표시할까요? P, 대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죠? 수분 기둥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구나. 같은 높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그렇지. 기체 압력과 대기 압력이 같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지금 출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림의 첫 번째가 되겠죠?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조작을 하냐? 수분을 더 넣거나 아니면 수분을 이제 빼내는 조작을 해요. 그러면 양쪽에 수분 기둥의 높이 차가 생기죠? 그렇지. 그걸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기체 압력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면은 수분이 아까는 이제 양쪽이 이렇게 높이가 같았는데 이번에는 수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림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멈춰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수분인데,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우리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같은 높이를 좀 주목해야 돼요. 자, 여기서 같은 높이의 선을 그릴 때, 물론 위에도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 좋아야 되니까, 이쪽은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을 한번 그어보면, 자, 수분 기둥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오른쪽 수분이 여기 왼쪽보다 hmm가 더 높다고 이제 가정할 때, 자, 왼쪽에 이 수분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누구의 압력? 그렇지. 기체 압력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기체 압력이니까 P 기체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오른쪽 면을 잘 봐야 돼요. 오른쪽 면에 원래는 누가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대기 압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 대기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하고 달리 순이 이만큼의 높이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면을 누르는 압력이 대기 압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순의 H mm에 해당되는 압력이 또 작용하고 있다는 거지. 요만큼의 압력이 또 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압력이 서로 어떻다? 같다,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얘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에 오른쪽의 압력이 더 셌으면 여기 순은 더 내려가면서 여기는 더 올라갈 거예요. 반대로 왼쪽이 기체 압력이 더 세면 얘를 누르니까 이쪽이 더 오른쪽이 올라가겠죠. 근데 현재는 지금 멈춰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아까하고 식이 약간 달라질게. 먼저 질문. 기체 압력과 대기 압력은 어떤 게 더 셀까요? 같지는 않겠죠. 아까 그림을 생각해보면 같지는 않아요. 어느 한쪽이 반드시 커야 되는데 보세요. 여긴 대기 압력과 순의 압력이 합쳐져서 같은 높이를 누르는 기체 압력과 같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체 압력이 대기 압력보다 센 겁니다. 더 세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식을 써주면 자 이렇게 하면 같은 건데 여기에 대기 압력보다 기체 압력이 더 센데 얼마큼? 바로 이 순 기둥의 높이에 해당되는 압력. 그걸 어떻게 쓸까요? PH라고 써도 되고 뭐 순이 나타내는 압력이니까 여러분 편하게 PHG 이렇게 써도 되겠죠? 편한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그림을 가볼까요? 이번에는 그림이 좀 반대로 돼 있죠? 이번에 그림이 어떻게 되었나요? 아까는 오른쪽 기둥이 수은 기둥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왼쪽 수은 기둥이 높고 자 오른쪽 수은 기둥이 좀 낮아요. 자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역시 이제 수은이 들어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자? 같은 높이를 찾자. 그래야 우리가 이 관계를 설명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를 선을 그으면 이제 물론 가능한데 여기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 더 낮은 쪽에 수은면을 한번 높이의 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쪽부터 볼까요? 여기 작용하는 힘은 뭐에 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대기가 작용하는 압력밖에 없죠. 다른 게 없죠. 자 왼쪽 여기도 똑같이 H mm라고 보면 이번에는 어떤 압력이 존재하죠? 그렇지. 여기에 기체가 누르는 압력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요만큼의 순이 누르는 압력이 또 존재하네. 그럼 식을 또 어떻게 써야 될까? 이번엔 누가 압력이 됐을까? 대기의 압력과 기체 압력. 여기 기체 압력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고 순도 더 눌러줘야 같은 높이 대기가 누르는 압력이 같아졌으니까 이번엔 식이 어떻게 될까요? P 기체, P 대기가 있으면 어느 쪽에? 그렇지. 이 기체 쪽에다가 이 순의 높이에 대한 압력 PHD 편하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더해줘야 대기 압력 같아지죠. 여기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아 대기 압력이 기체 압력보다 더 세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마지막 그림 가볼게요. 마지막 그림의 차이는 앞에 이 두 번째 그림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끝에가 순 기둥의 높이 차가 생겼는데 끝에가 막혀있죠. 그리고 막혀있고 거기 써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 진공이라고 써있네요. 그럼 진공의 뜻은 뭐야? 어떤 것도 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기체가 없어. 그러니까 충돌할 수 있는 애가 없기 때문에 압력을 나타낼 수 없다. 즉 압력이 0인 거죠. 여기는 자 그때 어디에 높이를 기준 잡을까요? 양쪽 수은면 중에 낮은 쪽에 같은 높이 기준을 잡자. 그럼 왼쪽에 작용하는 건 누구의 압력? 그렇죠. 기체 압력이죠. 오른쪽에 작용하는 건요? 여기는 진공입니다. 따라서 어떤 뭐 대기가 이게 작용할 수 없어요. 이게 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수은기의 높이에 해당되는 요 압력 요것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는 식이 좀 깔끔해지네. 기체 압력이 뭐와 같아지는구나. 그렇지. 수은의 압력, 수은기둥에 의한 압력과 같아진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와 기체의 압력을 비교할 때 이 수은기둥의 높이 차를 고려해서 우리가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여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H가 그 수은 기둥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40mm인 경우 두 번째는 H가 380mm인 경우 한번 여러분이 이 기체의 압력을 계산해보세요. 그 다음 여기 조건은 대기 압력은 1기압이고 1기압은 알다시피 76cm Hg 그 다음 760mm Hg일 때뭘 구하라? 공통적으로
P빛을 구해봐라.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예, 구해보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뭐 첫 번째는 같으니까 뭐 고민할 게 없고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여기가 40ml면, 오케이. 이 수용 기준에 해당된 압력은 40mm Hg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기 압력, 아까 대기 압력 1기압이고 760mL Hg니까 여기, 요 P 기체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과정에서 항상 식을 써주는 게 중요한데, P 기체는 P 대기 플러스 PH. 그래서 얘는 760mm Hg고, 여기는 40mm Hg니까 기체 압력은 800mm Hg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두 번째 경우라면 380이니까 여기다가 380을 더해주면 되겠죠? 계산 어려운데? 380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산해볼까? 1140mm Hg가 되는 것 같은데. 계산 틀리면 안 되는데. 맞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경우를 보시면 이번에는 왼쪽이 더 압력이 더 작은 편이죠? 그 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P기체는 P기체 더하기 PH가 P대기니까 자 이게 760mm Hg고 여기가 40mm Hg니까 이거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P기체가 어떻게 되죠? 760에서 40 빼면은 720mm Hg가 되겠네요. 물론 이제 센티미터로 고쳐주면 여러분 72cm Hg가 되죠. 이 두 값은 같은 값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둘 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H가 380이라면 이거 380인데 여기는 760이니까 이걸 빼주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380 쓴 이유가 있어요. 이게 760의 절반 값이거든. 아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는 얘가 380mm Hg고 아까 760mm Hg가 1기압이라고 했으니까 아 얘는 절반이구나. 0.5 ATM 기압이구나. 이렇게 써도 다 맞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경우 볼까요? 자, 진공인 경우는 이건 압력 고려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아까 여기 나타난 이 높이 차에 해당하는 것이 수온의 압력이 결국은 기체 압력과 같다.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체는 그대로 써주면 되죠. 40mm Hg. 그 다음에 또 밑에 경우에는 380mm Hg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압력차를 뭐 어렵지 않죠? 산술적으로 양쪽에 가하는 압력이 같다. 이렇게 놓고 식을 만들면 되겠고요. 뭐 기본 더하기 빼기 계산인 거니까. 자, 밑에 확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수은 기둥 38cm에 해당하는 압력을 몇 기압인가? 아까 전에 잠깐 했었죠, 그치? 요걸 이제 활용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이 한번 구해볼까요? 그 1번, 2번, 3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풀어보세요. 1번, 2번, 3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수은 기둥 38cm의 압력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뭘 바꾸래요? 기압, ATM으로 바꾸래요. 자, 아까 우리가 썼을 때 요거를 활용하면 뭐 암산도 될 겁니다. 그쵸? 여기 센티미터니까 주지 마세요. 76cm Hg가 1기압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요거를 우리가 환산인자를 쓸 수 있거든요. 환산인자. 환산인자랑 유효한 도구를 써주면 분수를 곱해라. 근데 난 없애야 되는 단위가 센티미터 Hg고 그 다음 내가 만들어야 되는 단위는 ATM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ATM은 76cm Hg죠? 그렇게 계산해주니까 단위 없어지면서 ATM이 나오는데 얼마? 2분의 1, 뭐 2분의 1, 0.5 기압 ATM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거 봅시다. 그럼 38cm에 해당하는 압력을 갖는 물기둥. 아까 전에 선생님이 물기둥은 그냥 예로 설명한 건데 그 느낌이라도 잡아보라는 거죠. 이거는 2분의 1 기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38cm Hg는. 그러니까 물로 따지면 1기압이 10m 정도 되면 얼마? 5m 정도의
물이 누르는 압력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어떤 지역에서의 대기 압력이 0.8기압이래요. 0.8기압, 0.8 ATM. 근데 뭐로 고쳐라? 예, 거기 나왔으나, 이번에 밀리미터 Hg로 고쳐라. 그럼 여러분 똑같이 한 사람 이제 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수를 곱해라. 크기가 1인. 분수. 자, 단위 어떤 거 없애야 돼? ATM 없애고, 그 다음, 밀리미터 Hg는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바로 1기압이 760mm Hg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또 안 살아야 되네. 8 곱하면 14.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되지? 아, 어렵네. 87,56에 86에 48. 608 맞나요? 아, 자신 없네. 예. 608mm Hg가 되겠습니다. 맞는 건가? 맞겠지?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기체 압력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토리첼리가 한 실험은 수은 기둥의 높이와 나를 둘러싼 이 대기. 원래는 이제 압력은 사방에서 작용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설명을 위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력만 서로 고려한 거예요. 그때 이 양쪽의 압력이 같아야 되고, 그다음 J자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쪽의 수은 기둥에 만약에 높이 차이가 생겼을 때 만약에 이 압력이 양쪽이 최종적으로 압력이 다르다면 수은 기둥은 계속 움직일 거라는 거지. 근데 멈췄다고 했을 때는 그 양쪽에서 같은 높이에 작용한 압력이 같을 때 멈춘다. 그래서 수은 기둥이 어느 쪽이 높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양쪽에 작용하는 모든 압력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같다라고 놓고 풀면 우리가 기체 압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